여러분, 제가 인생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할 자격 없지만 인생은 연습이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인생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장난처럼 허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제법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번다 광고를 해서 그런 걸 듣고는 자꾸만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젊은 남녀 이 연애하는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에다가 이렇게 책을 잔뜩 배 위에다가 쌓아놓고 권총으로 쐈어요. 그러면 이 총이 몇 권의 책을 뚫고 날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 그냥 책을 놓고 쏘면 흥미가 안 되니까 자기 애인을 그렇게 해놓고는 총을 쐈는데 그만 그 총이 통과돼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살인범으로 그리고 그 여자는 죽고 말았지요. 그 부모는 어떻게 살라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어이없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뛰어내려버리지 뭐. 그만두지 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소리는 인생을 안다면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요?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요, 한번 믿어보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연결이 안 돼요. 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현실이죠. 코로나가 왔을 때 저도 기억나요. 작년 가을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걸 제가 기사에 접하고 사스도 지나가고 메르스도 지나갔잖아요. 또 이런 것이 생겼구나. 하여튼 중국이 참 이상한 나라네.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리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했어요. 근데 올해 2월 말에 우리나라가 터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삽시간에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가 길지도 않지만은 전쟁통에도 이러질 않았다는데 난리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실이 됐죠? 이건 뭐냐?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눈에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을 장난이나 연습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연습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 튀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따뜻한 냇난방 된 데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공부하고 읽고 그래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볼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예요. 지옥을 가고 누가 죽고 누가 망하고 누가 승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이론이 아닌 실제와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하면 실제로 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제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의 아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잘 알까? 많이 봤으니까. 식당에도 가면 붙어 있어요.
성경책 안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다가 또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좋아할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니까.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리이리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몰라요. 잘 안 붙여놔요. 읽어도 잊어버려요. 근데 시편 23편은 이걸 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음률이 이렇게 다 끝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도다.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귀하고 좋은 말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섯 개의 마지막 부분의 이 복된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가 거하더라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 1절이 전체 다섯 구절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신학대학원은 좀 특이합니다. 거기를 가지 못하면 목사를 못 돼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성경 시험을 보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암송 구절이 300개 정도가 나왔어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어디가 나올지 몰라. 그런데 시험지를 딱 대했는데 너무 쉽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시험 볼 때 창세기 1장 1절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외웠네. 300개를 괜히 외웠어.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시편 23편이 숙기 문제로 나왔어요. 시편 23편을 외워서 쓰라는 거야. 그리고 근데 하나가 헷갈려.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으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헷갈리기를 10분을 제가 한 거예요. 다른 문제 다 풀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10분을 씨름하다가 에이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는데 답안지로 옮기려다가 보니까 시편 23편을 다 쓰려고 그러는데 너무 칸이 적은 거예요. 웬일이지? 다시 문제를 돌아가 봤더니 23편 1절만 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절을 딱 써놓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1절이 뭔데? 그렇구나. 2절에서 5절이 아니라 시편 23편 1절이면 답이 충분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I shall not want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미래 조동사라고 하거든요. 흔히 will과 shall. 그런데 이 will과 shall은 약간의 차이가 있대요. 뭐냐면 훨씬 강한 것이 shall이라는 거예요. will은 막연한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때 너 저기 가면 좋아 이런 뜻이잖아요. 가봐라. 그런 거는 will을 써요. 그런데 너는 꼭 가야 돼. 그럴 때는 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영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막연한 소망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수 없어.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강하죠. I shall not want. 나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반드시 상대적입니다. 정치인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권력을 잡으려는 자와 권력을 잡은 자. 여당과 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지요, 한 번씩. 근데 자기 입장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대통령은 지금 잠 못 잘 겁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잠 못 자는 날은 옛날에 야당 지도자로 있을 때하고 똑같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잠 못 자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도 잠 못 자요, 지금. 제가 은퇴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내가 내 속내가 들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박 목사, 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네. 누군지 아는가? 순간 내가 머리를 굴러봤어요. 뭐라고 해야 답을 주지? 좋은 목사? 나쁜 목사? 큰 목사? 작은 목사? 누가 답일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피시시 웃더니 우리나라 목사는 두 종류밖에 없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하고 큰 교회가 되고 싶은 목사밖에 없다네. 내가 그 소리 듣고요. 아무런 반발을 못했어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본질이 뭐니 크면 다냐.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진짜지. 어떤 저런 소리 했지만 내 마음에는 역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별 볼 일 없는 싹꾼이구나. 제가 속을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이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고난 하드웨어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배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짜 백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는요,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머리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정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배우고 싶다고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회적 지위가 대단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가 하면 그를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랬더니 놀래 자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300명 가까운 군인들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하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배에다 태워가지고 로마까지 데려가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얼마나 쟁쟁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어떤 영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자리를 잡고 갖고 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또 교회를 핍박하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 개의 편지를 썼는데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서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와 같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가졌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한데도 처해봤다. 그런데 비천한 데도 있어봤다. 나는 아주 높은 자리도 있어봤다. 그런데 아주 연약하고 멸시받는 자리도 있어봤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만족스럽다. 그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골로새서에서는 급기야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해 주라. 그건 뭐냐?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 달라. 감옥에서도 나는 전도한다. 내가 감옥에서라도 못할 것이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도대체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힘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꿈과 욕심을 가져보자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응당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었다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자식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사회적 위치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I shall not want, 나는 절대로 부족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 이상 나는 부족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마십시오. 심장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행동하십시다. 바울처럼. 모퉁이들 성계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을 만났어요. 이 소년이 눈을 찡긋찡긋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대화하는 게 다르잖아요. 술도 안 먹지, 뭐 목사, 집사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자기를 오라 하더래요. 따라가 봤더니 화장실로 데려갔어. 이 소년이 누구였냐면 중국에서 탈북한 청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7살 먹었어. 이 소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한테 소원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소원이, 그랬더니 한 달에 제가 20원을 법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돈을 달라고 하는 줄 알고 품에서 500달러를 꺼내서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 돈을 사양하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11조를 모아놨는데 이 11조를 갖다가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소원은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목사님이 망치로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돈을 500달러를 주려고 했던 자기 손이 부끄러웠대. 그러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낡은 봉투를 하나 가져다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128원이 들었더랍니다. 5년 4개월치 11조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소년이 오래오래 사시라요 그러면서 큰 인사를 하더니 사라졌어요. 얼마 후에 길을 가다가 누구를 또 만났는데 70세 된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노인이었어요. 어려우시지요? 그렇게 위로를 했더니 이 노인 왈 누가 쉽다고 했소. 그런데 형제가 선생이 나의 고생 알아주니 고맙지만
내가 정말로 고마운 것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봐 줄 날이 온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내가 걱정이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했더니 6.25 동란 났을 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남쪽의 교회들이 변질된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부끄러웠대요. 북한에 있는 탈북자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모이는 남한의 그리스도인 교회를 걱정하고 있더라. 누가 지금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도대체 진짜 하나님 앞에 여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얼마나 더 가지고 누려야 과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오직 믿음으로만 버티고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전부인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전부인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짜 목자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전셋값은 올라가고 월세는 달달이 높아가고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숱한 어려움이 있고 믿음은 현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는 가난을 재산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도 재산이더라고. 가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신 적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주님은 완벽한 목자가 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양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진짜 백이 양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판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내 양이다. 첫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에 가깝죠. 직업을 따지면. 그런데 주님이 당신을 목자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목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양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첫째 조건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꾸 귀신의 소리를 듣어요. 그래서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소리만 듣습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의 결정이 다 맞아요. 자기가 다 옳아요. 이래서 망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느 날 집에서 자식이 아빠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것이 어느 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끄러, 네가 뭘 안다고. 이건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아, 얘 눈에도 이렇게 비쳤구나. 얘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구나. 그래, 미안하다. 이래야지.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을 잃었어요. 설교하고 나서. 이분이 뭐 때문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냐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장이 돌아와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 세리는 오늘날 고리대금업자같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하나가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놀이.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듣더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양은 거꾸로 말하면 이 목사님에게 속한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종을 통해서 하지고 하자 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양이 진정한 양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야 했냐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돌이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뭐냐? 주께 속한 양이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다. 거부하면 내게 속한 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제가 15, 16년 전에 중국의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차를 타고 내몽고라는 곳을 안 갔어요. 여름에. 여름인데도 춥더라고. 게르에서 잠을 자고 추워가지고 오도도도 떨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햇볕이 내리쬐길래 바로 게르를 나갔더니 평야가 쭉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저는 양을 그때 처음 봤어. 실제로. 맨날 사진만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양을 볼 기회가 없잖아. 그런데 주인이 여럿이에요. 섞여 있어, 양들이. 그리고 요즘 목자들은, 목동들은 말만 타고 다니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말도 타고 그래. 그래서 양을 이렇게 몰아치는데 제가 한 가지 이게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네 양, 네 양이 막 섞여가서 풀을 먹는데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수십 마리, 어떤 사람은 수백 마리. 근데 어떤 표식도 안 돼 있어요, 양이. 자기 양이라고 하는 뭐 도장도 안 찍어 있고 귀를 뚫어서 뭘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양이 어떻게 저렇게 안 섞이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지? 이게 신기한 거야. 그리고 목자는 의심 없이 자기 길을 가요.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다른 데를 또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뒤에서 몰지 않아요. 목자는 뭐라 뭐라 소리만 내면서 막 가. 그러면 양들이 귀신같이 목자를 따라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현지인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양이 저렇게 섞이질 않고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현지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양은 눈이 몹시 나쁩니다. 그래서 멀리 못 본대. 오직 자기 앞에 있는 풀만 본대. 근데 귀가 박습니다. 근데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목자들이 계속 자기만의 소리를 내요. 그 소리를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다가 그 자기 목자의 소리만 따라서 간다는 거야. 양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멀어지거나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긴장을 해요. 그리고 막 소리 나는 곳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양이 사는구나. 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소리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맞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연 우리의 귀에
무엇이 들려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목자로 삼아라. 이게 주제에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다시 붙잡고 일어나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 속한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 속한 양은 내가 그 양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양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에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둘이 다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서로를 알아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알지요? 맨날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신문에서 보는데, 인터넷에서 보는데. 그런데 어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점잖게 생긴 신사가 나 대통령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히끗히끗 쳐다봐. 그때 안다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도 나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함부로 안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대통령 잘 압니다. 그럼 여러분이 와 목사님이 대통령을 알아? 그럼 대통령도 목사님을 알겠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안 하잖아.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 교회를 몇 번 와야지. 전화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내가 안다고 하는 건 일방적인 내 생각이야. 그분이 나를 모르니까 나는 안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떤 꼬마가 기차역에서 아버지 신문 보고 있다가 대통령 얼굴이 딱 나와 있으니까 와 나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알아. 그러면 주변에 지나가면서 와 저 아이 대단하네 그럽니까? 허허 저놈 기특하네 그러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알미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지난 날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지난 날을 왜 몰라요? 은밀히 행한 죄도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속마음도 다 읽고 계셔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 이 모른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럴 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른다고 할 때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런 뜻이죠. 거꾸로 양이 된다는 건 뭐냐? 나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우리를 귀히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알므로는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알면 뭐냐? 주님을 나의 생활 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주님을 아는데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이걸 기뻐하지 않아. 그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잘 아는데 우리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아. 하지 않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님이 아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요. 이런 상호 교제, 진정한 교통, 연합 이것이 될 때 바로 너는 나의 양이다.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에 다 넣어놨는데 내 양이 아닌 양이 한 마리 들어왔어. 나는 잘 몰라. 저 양은 나를 목자로 인정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걸 내가 키우면 불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은 내보내야 돼.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내가 도둑질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나이도 몰라.
뭘 좋아하는지 몰라. 병들었는지 건강했는지도 몰라.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을 우리 밖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이 알고 있는 양인가?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첫째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세 번째는 그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을 따라야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순종하는가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는가.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그분의 양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사에 직접으로 개입하신 적이 별로 없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대의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 얘가 집에 가면 부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에요.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안 들어요. 늙은 부모가 뭘 아느냐고.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무시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형통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인데 그 귀한 기회를 자식이 스스로 차버리면 그 자식은 형통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저쪽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안 갔어요. 안 가면 모든 화는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명령을 한 자가 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의 목자지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에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리고를 돌라.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라. 도는 거예요. 돌면 주님이 책임져요. 불순종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가라. 주님이 가라. 아브라함에게 가라. 두 말 않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책임졌잖아요. 가라 하니까 주님이 가라 했는데 바치라. 주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바쳐버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책임졌잖아요. 주님이 잘 키워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된 우리들은 목자 되신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듣고 따르느니라. 가자. 아니 여기 풀이 잔뜩 있는데요. 나 덜 먹었는데요. 목자가 가자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가 졌으니까 안전하게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전부를 보고 있는 목자가 가자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목자는 누구신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대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께 순종하여 갈 적에 어떤 위기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머리털 하나나 검거나 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라. 뭐가 잘못됐는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말에 실수가 있는 자는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결단하면 되는 것이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자는 죄를 버리면 되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자는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밤늦게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너무 힘드니까 전화를 하셨더라고. 집안의 식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에 병이 오고 마음은 망가져버리고 잠도 오지를 않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숨이 안 쉬어질 지경이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알거든요. 상황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기도하시라고 품으라고 사랑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권사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오.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바꿉시다. 권사님 충분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어. 충분히 섬기고 사랑해 줄 만큼 해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지하지 마세요. 이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난 새끼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시오.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라고 그분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랬더니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목자 되신 그분께 나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이상 나는 더 이상 부족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염려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